저희는 정읍 기적의 도서관에서 왔고요. 오늘 온 친구들은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출석한 친구들과 그다음에 책을 많이 빌린 친구들을 모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이름을 찾아가지고 인쇄했던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.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런 책의 다른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흥미를 더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궁금했던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더 책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파주 출판 도시는 책이다. 파주 출판 도시는 꿈의 공간이다. 우리 어린이와 사서들의 꿈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.